트랜잭션 부분의 마지막 파일 7번이에요. 같이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뭐라고 해야 되나? 커스터마이즈드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멀티 인서트와 멀티 업데이트라든가 리포에 제공되어지는 기본적인 이러한 기능들 외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커스터마이즈드 된 기능, 액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런이에요. 멀티 런. 그렇죠? 그래서 인서트 아티스트 넣고 그다음에 로그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치 엔진 업데이트. 그 서치 엔진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제공되는 그러한 액션이 아니란 말이죠. 펑션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런하고 이름은 우리가 서치라고 붙인 거예요. 펑션이고 첫 번째 아기먼트는 리포입니다. 예. 리포. 글자 보이시나요? 리포입니다. 리포이고 다음에 체인지즈. 체인지즈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변화들 그것이 아기먼트로 런 펑션에 체인지로 전달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죠. 인서트 아티스트한 결과와 그리고 로그 인서트한 결과 그것이 체인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체인지 중에서 아티스트를 불러올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이 명칭은 여기 있는 이 명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치 엔진 업데이트를 호출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트랜잭션 멀티를 구성하죠. 그럼 리턴되는 값은 이런 값들이 리턴됩니다. 첫 번째 아티스트, 두 번째 로그, 세 번째 설치. 그죠? 자, 요것을 좀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요 펑션입니다. 요 펑션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 액션의 이름이 설치로 붙인 것이고 두 번째는 설치 엔진. 세 번째는 이 설치 엔진에 호출할 액션 명칭. 그러니까 설치 엔진 업데이트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이 있으면 여기다 옵션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시키게 되면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볼까요? 아티스트 인서트 된 결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액터 체인지 셋 데이터 부분 있고 지금 글자가 좀 희미하죠. 이렇게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티스트 로그 설치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투 리스트를 넣었어요. 투 리스트는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티 트랜잭션과 같은데 진행된 결과 그러니까 요 액션들 각각의 결과를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하고 이렇게 보는 것하고 원래 디폴트로 나오는 형태 요 형태하고. 보시면은 이 맵 형태보다 리스트로 보는 형식이 조금 더 설명이 많이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액터 멀티라든가 멀티 툴 리스트, 멀티 인서트 이 내용들을 나중에 표준 언행과 전자여건 코딩에서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때 활용 사례를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